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까지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 일단 오늘 새벽까지 돌아간 것으로 봤을 때는 FOMC의 영향 이후에 지금 현재 경기 둔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델타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이런 그 경기 둔화의 우려, 그리고 현재 증시가 고점에 이제 도달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에 따라서 그 센치가 작용하게 되어서 하락 마감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지금 현재 국내에 수많은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자꾸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늘도 약세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미 국채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국채 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와는 또 다른 현상으로 해서 또 다른 안전자산인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증시의 약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유가를 봤을 때도 EIA 원유 재고는 현재 7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다시 유가는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반등하게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전에 말씀드렸던 WTI 1차 목표가였던 75달러를 다시 돌파하고 80달러대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증시에서는 유가 강세로 인해서 정유 관련주들이 오히려 앞으로 강세를 더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경기 냉각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의 시그널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증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에서 잡고 있는, 즉 여기에서 고점에서 굉장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진단키트라든가 그다음 언택트 관련된 주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라갔던 것을 봤을 때 또다시 재부활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 증시 IPO라든가 여기에 이제 올라가 이제 앞으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간의 갈등은 더더욱 커지고 있고,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제는 금융권에서의 어떤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오히려 여기에 반사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중국 관련주들이 이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그 가장 가깝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